자, 우분투에서 리눅스 우분투에서 미니콘다 즉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이나 브라우저에 들어가시고요. 브라우저에서 구글에 가셔서 미니콘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셔서 미니콘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리눅스 64비트, 보통 여러분 컴퓨터 리눅스가 깔려있으면 64비트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64비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뭐 많지만 wget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우분투 16.04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14.04를 쓰시면 wget이 깔려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wget이라는 명령을 까는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 ls를 누르면 여기 미니콘다가 깔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설치를 하신 방법은 bash 그다음에 콤마 슬래시 미니콘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고요. 나가셔서 license term 하면 yes라고 눌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디에 설치할 거냐는 건데 그냥 엔터를 누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엔터를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고요. 내가 알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이것도 yes 누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설치를 다 하시고 나면 EXIT로 터미널을 끄시고요. 다시 터미널을 키셔가지고 파이썬이라고 치시면 여기 Continuum Analytics라고 나오면 미니콘다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를 한 겁니다. 3+5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분투에서 미니콘다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